13, 2차 함수 y는 a, x는 마이너스 p죠 플러스 q의 그래프에서 a, p, q의 부호다. 부호. 그럼 이제 여기 요거 이제 y는 a, x는 마이너스 p죠 플러스 q의 그래프에서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이다. a가 0보다 크면은. 그 위로 볼록이면은 a가 0보다 작고. 그다음에 꼭지점 PQ가 위치한 4분면의 부호에 맞게 PQ의 부호가 정해진다. 그래서 1사분면이다. 그러면 둘다 플러스. 2사분면이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3사분면이다. 둘다 마이너스. 4사분면이다.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PQ의 부호가 그렇게 정해지는 거지. 그럼 115번. 2차 함수 y는 a,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가 그림 같을 때 a, p, q의 부호를 구하여라. 일단 이 아래로 볼록 아니야? 아래로 앞볼. 아래로 볼록이니까 a가 0보다 크다고. a가 0보다 크다. 자, 두 번째. 그럼 pq는? 야, pq는 그거네. 꼭지점이네. 꼭지점. 꼭지점이 pq라고. 꼭지점이 p, p, q다. 즉 요점이 p, q라고. 3사분면이죠. 3사분면. 3사분면이니까 p도 0보다 작고 Q도 0보다 작다. 이거 답이야. A 0보다 크네. A 0보다 크고, P 0보다 작고, Q 0보다 작다. 이게 답이다. 이렇게 푸는 거. 그다음 116번. 2차 함수 Y는 A, P, Q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 두 개. 그,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그럼 일단 A. 아, 위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니까, a는 0보다 작음이네. 위로 볼록이니까. 두 번째. 여기에서 꼭지점이 pq거든. pq, p, q. 그래서, 요점의 좌표가 p, q라고. p, q. 그러면 p는 뭐야? p는 2사분면이니까 0보다 작네. q는 0보다 크네. 아, 요거네, 요거. 그러니까 a, p, q의 부호가 나왔어. 그럼 1번 보자. a 곱하기 p. 그러면 a는 음수고 p도 음수야. 그럼 두개 곱하면 양수지. 어, 맞다. 그래서 이제 1번 맞고 2번 a 곱하기 q지. a는 음수고 q는 양수야. 곱하면 음수다. 맞네. 얘도 맞고. 나 3번 p 곱하기 q. p는 음수고 q는 양수야. 그럼 곱하면 음수가 되게 되겠지. 그럼 3번 틀렸고. 4번 a, p, q를 곱하면은 a는 음수고 p 음수고 q 양수고 그럼 곱하면은 양수 맞지? 마이너스 두 개니까 그 다음에 5번 a 더하기 p a는 음수고 p도 음수야 그 음수 더하기 음수하면 음수지 음수 틀렸네 5번 그 답이 3번 5번 3번 5번이다 117번 2차 함수 y는 a, p, q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a 빼기 p 빼기 q의 부호를 구할. 그러면 이거 a, p, q의 부호를 구해야겠다. a, p, q. 그럼 a부터 보자. a. 자, a의 부호를 보자. a. 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네. 앞볼이다. 앞볼. 그럼 a는 0보다 크다. a는 0보다 크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p랑 q의 부호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서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p, q야. 여기가 마이너스 p, q다. 그러면 이게 4사분면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p의 부호를 봐봐. 마이너스 p는 0보다 크네. 그치? 0보다 크지? q의 부호는 0보다 작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p가 0보다 크니까 p는 0보다 작음이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a, p, q의 부호를 구해서 근데 구하는 건 뭐냐? 구하는 거는 요거지 요거. a 빼기 p 빼기 q. 그러니까 뭐냐면 a 빼기 p 빼기 q라고. 그럼 a는 양수지. 양수. p는 음수. q도 음수. 야, 그러면 더하기로 치면 양수가 되고 더하기로 치면 양수지. 야, 그럼 양수 세개 더한다고. 그 뭐, 양수지 양수 부호. 그러니까 부호는 뭐가 되냐면은 아, 야, 이것도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돼. 답은 a 빼기 b 빼기 q의 부호니까 답 이렇게 써야 돼. a 빼기 b 빼기 q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야 된다. 또 양수 이렇게 쓰면 안 돼. 수학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지. 수학으로. 이렇게 표현해. 답 그렇게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안 쓰고 엉뚱하게 쓰면은 또 틀려 감점 요인이 될수 있어. 118번. 2차 함수 y는 a, x 플러스 p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가 그림 같을 때, 다음 중 1차 함수 y는 apx 더하기 pq의 그래프. 이거 부를 알아야겠네. 그러니까 a랑 p랑 q의 부를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다. 그러면은 뭐 이걸로 해야겠다. 요놈의 그래프가 요거라며. 그러면 apq의 부가 나오네. 먼저 이 위로 볼록이잖아.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니까 a의 부가 나와. 위로 볼록이다. 0보다 작지. 두 번째, PQ. 아니, PQ. 근데 요건 이제 꼭점이 좌표가 마이너스 P, Q다. 조심해야 돼. P, Q가 아니야. 꼭점이 좌표. 마이너스 P, Q야. 그러니까 요 점이 마이너스 P, Q라고. 그 마이너스 P의 부호가 나오지. 마이너스 P. 요게 이제 X 좌표잖아. 요게. 그래서 마이너스 P가 0보다 작어. Q는 0보다 크지. 아, 이거네. 그럼 마이너스 P, 그러면 이제 요거. 마이너스 P가 0보다 작으니까 P는 0보다 크다. 그래서 이걸 바꿔. P는 0보다 크다. P는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제 요게 나오겠다. 요게. 자, 그러면 첫 번째. AP의 부호. 그러면 A가 음수고 P가 양수니까 두개 곱하면 음수지, 음수. AP는 음수. 두 번째, P 곱하기 Q. P 양수, Q 양수. 두개 곱하면 양수네.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고 Y절편이 양수라고. 그 1차 함수. 그 기울기가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가야겠지. 그러니까 1번 같은 거안 돼. 이게 위로 올라가잖아. 위로. 안 된다고. 2번 되고. 3번 안 되지. 3번 안 되고. 이런 거안 되는 거지. 5번 안 되고. 아무튼, 그럼 기울기가 음수, 그 다음에 Y절편이 양수지. Y절편. Y절편이 양수니까, 요거네. 답이 2번이네. 2번. 2번. 요거는 Y절편이 음수네. 요게 Y절편.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Y절편이거든. 음수잖아. 그 4번은 안 되고. 답이 2번이다. 119번. 14.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y는 a, x는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q의 꼴표. 이건 무지하게 많이 했지? 거의 몸살날 정도로 했다. 자, 그래서 처음 어떻게 하느냐. x제곱의 계수로 2차항과 1차항을 묶어 상수항은 묶는 게 아니야. 두 번째, x의 계수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을 해. 그거를 더하고 빼. 세 번째, 완전 제곱 시의 꼴로 만들고 네 번째, 상수항 계산하는. 굉장히 많이 했지, 이거. 지긋지긋할 눈물 날 정도로 했다. 자, 그럼 119번. 다음은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8x 빼기 5를 a, p, q의 꼴로 고치는 과정이다. 가마에 들어갈수록 옳지 않은 거. 자, 먼저 뭘 해야 된다? 먼저 x제곱의 계수로 묶어라. 어디까지? 1차항까지. 요거는 묶는 거 아니야. 상수항은 묶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디까지 묶냐면은 그 x 문자까지. 여기까지 묶는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5가 되겠네. 4x 그건 가에, 맞네. 가는 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생략했네. 여기서부터 생략한 거 쓰자, 여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은,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4x가 있고 빼기 5잖아. 그럼 더하기 얼마 해야 돼? 1차항의 계수를 나누기 2 해가지고 제곱한 걸 더한다고. 그러면은 4네 4. 그러니까 더하기 4를 하고 더하기 4 했으면 빼기 4를 해서 쌤쌤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으로 묶이지. 그러니까 뭐로 묶이냐? 뭐로 묶이냐면 이게 x-2의 제곱으로 묶여. 그러니까 여기가 나가 2가 되네. x-2의 제곱. 그러니까 나도 맞네. 그 다음에 이제 안 묶이는 거, 여기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있고, 요안 묶이는 거 있지? 요거 바꾸 나가야지. 요거는 바꾸 나가. 나가는데 그냥 나가면 안 되고,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 8 되는 거야. 그 마이너스에다 8 더하면 3. 아, 여기 또 빼기 5가 있네. 그러니까 8이 되는 거지. 8. 8 빼기 5. 그래서, 아, 그 3번이 틀렸구나. 그러니까 8 빼기 5가 된다.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4번, 5번 맞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서술형으로 좀 대비를 해야 돼. 119번. 119번. 서술형 대비를 좀 해야 된다. 120번.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이건 일반형이지. 2차 함수 일반형. 이거를 y는 a, p, q의 꼴로 고칠 때 a 더하기 p 더하기 q의 값은. 이거는 a, p, q형이 표준형이야.
요거는 일반형. 2차 함수 나타나. 요거는 표준형. 표준형이다. 그러면 이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야 이제 꼭지점도 나오고, 뭐, 거식이 뭐냐. 대칭축도 나오잖아. 그럼 고치자. 먼저 그럼, 아, 이거 이제 제대로 한번 써보자.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12x 빼기 1을 표준형으로 고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x제곱의 개수로 묶고, 어디까지? 요거 x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가 돼. 빼기 1은 그대로, 여기 묶는 거 아니야? 근데 더하기 얼마 해야 되냐면은, 더하기 얼마 해가지고 이제 그 완전제곱으로 묶어야 돼. 그러면 1창의 개수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한 걸 더하는 거. 그 9잖아. 그럼 여기다가 9를 더한다. 9 더했으면 9를 빼서 쌤쌤이 만들어지지. 그럼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으로 묶이잖아. 따라서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9는 안 묶이고 밖으로 나가야 돼.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나가면 안 되지. 요 마이너스 1을 곱하면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 18이 돼. 플러스 18. 그래서 마이너스 1에다 18 더하기 17 되는 거지. 17. 17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뭘 구하는 거냐? 그래서 아, a 더하기 p 더하기 q.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2네. 그치? a는 마이너스 2고, 아 잠깐만, 마이너스 p냐? 아, 마이너스 p구나. 마이너스 p. 그럼 p는 3이네. 그 p는 3. p는 3이라고 쓰자. q는 17. 다 더하라는 얘기지. 뭐야 이게? 18이 되네. 그래서 답이 4번. 4번이 121번. 2차 함수 y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을 y는 3, p, q 더하기 5의 꼴로 고쳤을 때 p 빼 q. 야, 그럼 고치란 얘기네, 이거를. 이거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란 얘기네. 고치자. 고쳐. 그럼 y는 3x, 3으로 묶자, 이거. 3으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이거거든. x제곱의 개수를 묶어야 돼. 어디까지? 여기까지. 상수항을 묶는 게 아니야. 그 3으로 묶어. 3으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그럼 더하기 얼마 해야 되냐, 이거. 더하기 얼마 해야 되냐면은 1창의 개수. 1창의 개수를 나누기 2한 다음에 제곱한 걸 더하는 거. 1이잖아, 1. 그러니까 여기다 더하기를 하는 거. 더하기를 했으면 빼기를 하는 거지. 빼기.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으로 묶여. 그래서 이렇게 돼. y는 3 가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밖으로 나가지. 그냥 나가면 3을 곱하면서 나와요. 3을 곱해서 마이너스 3이다 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그러면 1에다 3 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된다. 아, 고쳤네. 아, 그러면 이제 끝났잖아. 그러면은 요놈이란 얘기잖아. 이거다. 그러면은 y는 3 가로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더하기 5. 이거 두개 같다라는 얘기잖아. 같다. 두개 같으니까 p 값 나왔네. p는 얼마다? 1이다. p는 1. 그 다음에 q 더하기 5는 마이너스 2다. q 더하기 5는 마이너스 2. 그럼 q는 7이네. 아, 아니구나. 마이너스 7이구나, q는 마이너스 7. 그럼 1하고, 아니, 구하는 게 뭐야, 그래서. 1하고만. 그럼 1 빼기 마이너스 7이야? 그러면 8이네, 8. 다 5번. 5번이 되는 거고, 그다음 122번.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는 처음 1, 마이너스 4를 지나고. 어? 야, 그럼 요거 대입해, 이거 지금 a만 모르잖아, a만. 그럼 점 있고요. 대입해버리면 a 값 나오겠다. 대입하자. 대입하면 바로 나오겠네. 그럼 x에다가 1, y에다가 마이너스 4. 그럼 y에다가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4는 1 대입해. 1 대입하면 1이지, 1. 그 다음 1 대입하면 빼기 a. 빼기 1이다. 아, 그러면은, 아, 이렇게 쉽냐, 이거는 또. 그러면 저기, 플러스 1, 마이너스를 없어지고. 그럼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네. 마이너스 a는, 그럼 a는 4. A는 4네. A는 4 그냥 바로 나오네. 그러니까 A는 4가 나왔지. 자, 이제 그거를, 그럼 A가 4 나왔고, 요거를
요거 꼴로 고칠 수 있다. 그때 그러면 이제 고쳐야겠다. 저 표준형으로 고치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이제 고치기. 그러면 이거는 이제 x제곱이 계속 1이니까 묶을 거 없고. 여기다 더하기 얼마를 해야 되냐. 1창의 계수. 1창의 계수를 나누기 2한 다음에 제곱한 걸 더하라고. 그럼 4잖아, 4. 여기다 더하기 4를 해. 더하기 4 했으면 빼기 4에서 쌤쌤.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으로 묶이지. 그래서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두 개는 더하지. 마이너스 5. 아, 그러면은, 그럼 요게 요거란 얘기 아니냐. x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c. y는 x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c다. 그럼 이제 bc가 나오겠네. bc. 아, b는 쉽게 나온다, b. b는 얼마? 2. 그러니까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2. 그러니까 c는 마이너스 5네. 그러니까 b는 2, c는 마이너스 5. 아, 세개더 해. 그럼 얼마? 1. 1. 1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심하게 하자.